절벽이 있잖아. 예. 골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골조가 있잖아. 예, 예. 물이 골조 타고 돌아. 아. 이거 꿈에 드시면. 안녕하십니까, 집소리 다리니입니다. 이것은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 백제, 부여. 소방 누수 탐지하러 왔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아무튼 이따가 탐지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방 시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왼치야. 여기가 주차한 데가 주차한 데가 여기쯤이실 거예요. 소화전 있겠네? 네. 소화전 두 개 쓰는 거. 하나는 항상 이 자리가? 네. 여기다 주실 거예요? 네. 아, 이쪽 문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거. 중앙사인 두 개 물렸고요. 저기 하나는 상수도예요. 상수도, 상수도는 안 물렸을 거예요. 5개 소화전만 물렸고. 지금 이 펌프가 5개 소화전용이죠? 아니, 겸용이에요. 옥내하고요? 어, 예, 옥내 5개 PV. 다 하나로 갔어요. 그래요? 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이거든요. 예, 2층, 이렇게 6개. 이 라인에 물린 게 6개예요. 6개. 그러면 지금 요 라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네, 제가 지금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예. 아.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 거예요? 1년 됐어요. 그전에는 대타로 갔죠. 대타 타다? 그 시점에 뭐 사가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 작업하신 거 있는 건 없고, 네. 어느 순간에 한 번씩 그러더니 이게 시간이 점점 점점 붙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할 때, 양념, 일단 준비가 되면 예. 얘 잠그고 예. 얘가
사람 보고 얘만 흥분되는 걸로 계속 못 받고 이분 뒤에 라인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봐야겠다. 지금 그 테크밸브 같은 게 다 점검이 된 거죠? 예? 테크밸브 같은 건 점검 된 거죠? 예. 근데 그 펌프 내부 아, 하나를 그냥 더 운동을 해 그 펌프도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뭐가 잠갔을 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뒤로 밀린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예, 예. 뭐, 펌프도 뒤로 밀린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저 라인을 잠그면 안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올라요? 아니요, 좀 빨리 안 돼. 라인이 긴다는 거. 아니, 혹시나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지금 몇 킬로 와서요? 10킬로인데? 10킬로예요, 지금 현재 10킬로. 내가 파스 터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직성이 되세요, 이제. 압력계를 한 너무 큰 걸 달아놨다. 그러네. 예. 35kg. 예. 처음부터 달려있어. 그러니까 눈금 확인이 더. 되게... 난 지금 20분. 이 형태로 발매했었는데 1년 전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이게 2월 달부터 그랬어요. 2월 달부터. 이거 지금 좀 한번 꺼보세요. 이게 멀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10km를 밀어도 맑다는데 그 킬수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이제 막 얘가 밀어내는 물의 무게가 엄청 무거우니까 얘는 실제 여기서 걸리지만 얘가 밑에 다 도달되지 못하는데 얘가 이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길어서요. 길면 실질적으로 이제 누수가 아니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자주 도르니까. 좀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미세하게 거리가 멀면 미세하게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이거는 미세하게 세는 그러니까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옥외 사전을 다 잠그고 PV도 다 잠궜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더라고요. 옥외를 잠궜다고? 네, 제수도 쪽에서 다 잠궜었어요. 제수도. 아, 소화전 때 소화전만 쳐달라고? 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그 수압 정지시켜 놓고요. 다 잡아놓고 네. 1층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2층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소화전 이 끝에 쪽은 이제 알이 안 걸려서 이제 물이 이제 빠진 거죠. 아예 안 간다는 얘기네요. 그냥? 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 잡아놓고 이제 수압이 안 돌잖아요. 150m 길이에 5km가 벌써 빠질 정도면은 그러지 마요. 아니 관리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 관리를 잘하니까 이거 발려져 있는 거야. 물이 막 그 공구를 위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도 5km 이하부터는 떨어지는 게 확실히 천천히 떨어져요. 지하에서 그 이제 1층으로 딱 나오는 그 금연 금연층 땅바닥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루브 하나가 이탈하는 거 지진 충하 충격 여기도 오지 않았어요? 여기도 오지 않았어요. 밑에 지진 났을 때? 작년 같을 때? 저기 포항 쪽에 났어. 여기도 오지 않았어. 이런 분들이 조금 오긴 왔는데 막. 참 여기가 대방은 다 배고 싶어. 그러니까 강관인 거죠? 예. 피는 아니죠? 예? 피부신 아니죠? 예. 강관 그루브 타입 그루브 타입이에요? 네. 땅속에? 아. 용접 아니? 내가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거기서는 상수도가 그루브로 되어 있었어요. 지진의 충하에 그루브가 이탈해버려가지고 물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루브라는 얘기요? 몰라요. 그거는 저도 땅속을 안 파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배관들 자체가 다 그루브다 보니까 그루브로 다 하지 않았을까? 중간에 용접을 하거나 막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용접하는 걸 하고 있어요. 다 네, 지금 네, 그루브 타입이네. 어, 기네. 그런 타입은 그런데. 아, 근데 그럼 땅, 이거 조금만 되면 그냥 빠져버리는데 그거? 지진의 그러니까. 충격에 네. 상수도 배가 서스가 붙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관을 다 갈아달라고. 연결도 이만. 이거 홈조인트가 이게 깨져요? 깨지면은 저 이제는 이탈이 되니까는 거기서 누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가 물고 있는 양이면 빠졌어요. 이 정도 양이면은 이탈했을 것 같아요. 그루브가 네. 물고 있는 틈이 굉장히 네. 얇아요. 네. 좁아요. 1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몇 마리 따위 하나씩 연결되고 있어요? 대박 거리요. 6m에 하나씩. 6m. 원본에다가 그루브에서 체결해서 나가는 거예요. 손 없습니다. 이제 암땅 터진 편인데. 용접? 저는 소화전 교체할 때 안 봤어요? 혹시 어떻게 됐나? 그때는 그때 바로 밑에라고 그냥 바로 밑에여가지고 구속만 있었으니까는 프렌치 풀러가지고 프렌치 용접해서 그것만 교체해버렸습니다. 35, 35 빠진다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긴 다 잡힌 거죠? 네, 이쪽, 이쪽은 잡혔어요. 네, 여기만 열고, 상담하고. 이걸 채워놔도 돼요? 네, 상담하고. 네. 계속 잡혀놔. 이쪽으로 해서 배관 라인 한번 따라가요? 예, 예, 배관 라인 따라가요. 배관이 일리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하 거랑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다고. 예.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는 유관 실사가 다 되니까.
그러네. 다 그룹 타입이네. 올라와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딴 거예요. 예, 여기서 시작인 거죠? 예, 예. 근데 이 몸매 소화도는 확인이 안 되는데 요거가 1차측에서 딴 거? 이 몸매 소화도는? 아, 여기서 이게 엠스프링인데 1차측에서 딴 거죠. 이거 나가나요? 예. 이게 지금 소화정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 아니요,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1차측에서 따간 거예요. 네. 이거 따서 여기에 소화정 준 것 같은데, 밖에? 여기요. 이게 땅 속이라 배관 그 도면상의 라인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100%는 알아요. 근데 이거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리고 저쪽은 이렇게 따랐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도면상 그런데 저희가 땅을 쳐봤잖아요. 여기가 예예. 예. 이게 여기서 따서 이 앞에서 나와서 다 연결된 걸로 돼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땅을 한 군데 팠더니 없어요? 예, 저기 가보면은 우리도 여기서 무조건 다 연결된 걸로. 나와서 이거랑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전리 간주하는 거. 이게 저기 여기 제수변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기 땅 파스예요. 이게 제수변으로 들어갔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예, 밑으로 해서 저기에 물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따간 걸 가지고 오겠다. 1층 천장. 1층 천장이 있어요. 얘는 뭐 어디로 갔어요? 그게 이거 내려온 거. 제스변 이게 소화장. 내려와서 잡을 여기가 1층이잖아요. 예. 근데 얘는 1층 천장. 아까 그게 1층 천장으로 쭉 갔잖아요. 아, 올라가 쭉 가서 예. 천장에서 내려왔다고. 예. 그러면 뭐 이구간을 저기라면 뭐 50만 도 넘는 거네. 이구간은 1층 천장 갔다면? 요거만 확인된 거예요. 이쪽에서 나온 건데. 파봤거든요. 이쪽은 저희가 물이 올라왔어요? 아니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냥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라인도 한번 볼 겸해서 이게 이렇게 땅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제수변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은 혹시 여기서 올라간 건 아니고? 아니. 이쪽으로 가서 제수변 1차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제수변은 이렇게 꼭꼭하다는 얘기예요? 네. 밑으로 여기서 내려서 엘보 써서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꼭꼭하더라고요. 이게 더 깊어요. 밑으로 해서 U자로 꺾어서 앞으로 가슴 밑에 좀 멀리 던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서 저희가 파봤는데 몰라가지고 파봤는데 그 제수변 그 딱 그 위까지만 있고 밑으로 동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이 벗어나서 확인을 못했어요. 여기서 딱 파봤는데 그 제수변 밑으로가 다 동굴이라 배관이 어디서 나왔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제 1층 천장 혹시 안 내려봤죠? 여기는 천장을 안 봤죠? 봤어요. 보여요. 노출이라. 아, 그럼 1층 천장 나와서 배관이 나와서 예방 하나 줬어요? 예. 또 티타서 온 건 안 보여요? 또 이제 계속 갔죠. 이 안전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종합성실까지 간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1층 천장 좀 노출 보인다는 지금 내장 문을 닫았을 때.
두개 중에 바깥쪽 거네? 여기 2개였을 것 같아. 나간 거? 예예. 예. 이 뒤에서 나간 거? 전체 배관 흐름을 알아야. 가운데 거네. 가운데 거네? 가운데 거네. 저쪽 안에.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지하로 바로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쭉 타고 갈게요. 네. 가운데 거네요. 네. 여기 천장용이. 어? 하나 없어졌네. 어? 하나 없어졌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랑 요쪽, 요쪽 같은데? 아니, 요거랑 좀 말하는 게 적어야지, 저거. 이거,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건 아니고, 따로 줄게, 그냥. 저쪽 그냥 안 쓰는 거. 두 개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기는 마감되어 있는 거지. 네, 여기 마감되어 있어요. 네, 여기인데. 네, 여기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세 개 가잖아. 네, 세 개 가는데 하나가 없어요. 가운데 거잖아. 네. 네? 네. 가운데 거잖아, 원래. 저쪽 두 개. 이거 세 개 가운데 거잖아, 서방이. 아니네? 이쪽은 밀려서 탔는데? 아, 따라왔다, 따라왔다. 여기까지 중간 게 맞아요. 풀풀러가 따로 있고, 풀풀러 옆에 거잖아. 예, 예. 중간 게. 리본 못 열어요? 천장이 막혀가지고. 아, 거기는 천장이. 네. 얘 아니에요, 얘? 얘? 얘인 것 같은데. 얘, 얘 같은데요? 예. 네. 네, 지금 모양을 봐도 쟤랑 오다가 얘 같아요, 예. 네, 가운데. 얘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합해지고, 예. 네. 얘 같지? 얘 같아요, 예. 네. 예. 네. 아, 여기 있어요. 얘 같아요. 지금 위치상 봐도 네. 얘 같아요. 다 노출이네. 예, 이 천장을 한번 올라갔었는데 저 벽쪽으로 빠지기 없더라고요. 쟤네? 예. 어쨌든 간에 배관 주 메인은 다 노출이잖아요. 예, 예. 다 2층에 살겠다. 아, 2층에 살겠다. 야, 배관 문서가 아니고 다른 데 문제에 화면을 맞췄는데요? 노출로 갔는데 저 정도의 양에서 안 볼 수가 없죠. 어디 또 다른 숨겨진 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예. 어디 땅속에 어디 숨겨진 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수라기보다 수목을 찾기 같은데. 예. 도면도 안 맞고 그러면. 네, 아이고. 아까 TV 연결됐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 새끼네. 아이고, 아이고. 왜? 아, 우리가 아까 저기서 우리 이거 올라온 거 있지? 아, 여기.
얘를 딱 어디서 천장에서 땄다 그랬나요? 예, 도면상으로는 천장에서, 1층 천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걸 본 건 없죠? 예, 육안으로. 어디 이쪽으로 물 흘러나오는 데는 없죠? 이쪽으로. 이 아래가 바로 매장이라면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밑에가 1층 매장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오픈돼서 뭐 보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작가님? 여기까지 지금 철사를 못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차 끌고 가죠? 예. 이쪽 거예요, 이거. 이쪽 거예요. 네. 다 그루 타입이네. 나갔어야 되죠. 저가서 저 끝에 가서 거꾸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예, 돌아와서 이제 땅으로 미쳐서 나간 거지. 여기서 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뒤로는 다 천당경이라 고풍이 아니라. 예, 예, 그러면 거꾸로 갈 수도 있겠네. 여기 통화하는 거 열고 닫고 한 적 없죠? 예. 일단은 지하실에 그 밸브 하나 안잠는 데 있잖아요. 그 잠그면은 수납이 안 된다고 했던 거. 그 잠그고 이쪽에서 한번 압을 펴보는 게 낫다고 해야 돼. 지금 차 1층 있을 때 1층 쪽에서 쏴보는 거 아니야? 2층에서? 그래도 돼. 차 앞에 있는 거. 근데 한번 자리 잡을 때 한 번 계속 3자리 잡아야 돼. 그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중간이 나네. 말단이 된다고. 네, 이쪽으로 올라갈까? 차를? 그래. 일단 걸어놓고 일단 압은 빠지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빠지게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은 안전했다 얘기를 해가지고 차 이리 들어오게 그리고 저희는 거기를 찾는 네. 전화하면 아니 지금 잠깐 마시고 전화하면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네. 이쪽에 계시면 안 걸고 전화하면 일단 이 상태로 안 걸고 전화드리면 데리고 가실 거예요. 잠시만 얘기해 놓을게요. 차 이쪽으로 지금 끌고 오실 거죠? 네. 쭉 가시면 돼요. 2층에 소화전 먼저 청음 한번 돌린 상태에서 사장님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사장님? 그니까 예. 제가 좀 이거 저 정도 양이면은 물이 완전 지금 상태에서 구조 상황은 땅으로 흘러나갈 구조가 아닌데요? 승대준비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저기 땅으로 간 것 같아. 땅으로 해서 저쪽. 근데 지하로 안 세라는 게 희한하긴 하네요. 이게 돌시다가 돌아. 돌이잖아. 예.
차를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볼까? 여기? 여기 누가 차 들어오나 또? 예? 다른 차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요. 아, 다른 차 안 들어오는 거. 일 정도는 아, 그래요? 그리고 안 다니죠? 안 다니는데. 구름하면 다닌다, 구름하면. 구름하면 다닐 수 있지, 한쪽으로.